네, 오늘은 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오픈 크레이터스 커뮤니티에 태민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레딧에 K1 Max의 후속으로 보이는 K2 플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 저도 기존에 어떤 다른 사용자분께서 K1 Max의 후속이 아마 금년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K1 Max SE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기억을 했었는데 오히려 사이즈가 더 커진 350x350x350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프린트 5의 베타 버전 설정에서 이 사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멀티컬러 지원 등이 아마 유추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이 공개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 이 사진 보고 좀 두 눈을 의심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뱀부 슬라이스 아닙니까? 야, 일단 딱 보고 그냥 뱀부 슬라이서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슬라이서의 느낌과 비슷하죠.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MMU라고 불리는 이 멀티 컬러 혹은 멀티 필라멘트 제공 기능까지 아마 추가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16개까지가 아마 확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레딧에 링크를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사진들이 거의 동일하게 있고 쭉 내용을 보면은 크레얼리티는 올해 초 10주년 이벤트를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큐라와 오라클 슬라이스를 하나 합친 듯한 슬라이스 5점 베타번 출시했습니다. 큐라와 오라클 슬라이스를 합친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뱀부 슬라이서 같거든요. 뱀부 슬라이서. 근데 뭐 오라클 슬라이스 자체가 뱀부 슬라이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비슷할 수 없겠죠. 표시된 프린터가 K2 플러스로 설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K2 플러스 자체가 공개된 이유 자체가 크레얼리티 슬라이스 5.0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내부 설정으로 이렇게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스가 보통 프린터 사진이나 아니면 설정값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유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싱글 익스트루드 멀티 매테리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나의 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멀티컬러 출력하는 거에는 설정이 존재하고 그런 뭐 매뉴얼 필라멘트 체인지도 원래 있는 것 같고 그쵸? 그것들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CMS 크리에이티 머티리얼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KM 시리즈의 MMU에 대한 설정이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베타 소프트웨어 출시일로 보아 4월 9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면 뭔가 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겠네요. 출시될 거 추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오호, 당연히 이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크레얼리티와 같이 좀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고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스펙의 프린터를 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디자인은 약간 K1과 비슷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쪽이 좀 작아 보이는 거는 워낙 프린터 자체가 커서 그럴 거고 왜냐면 얘가 350x350이면은 K1이 한 요 정도인 거잖아요. K1이 한 요 정도 겁나 큰 거네. K1은 요 정도. 그러니까 K1 대비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3D 프린터인 거고 그럼 K1 전체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말 크고 무거운 프린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350x350x350 써있죠. 그 다음에 엑시스가 이렇게 좌측에 있는 걸 봐서는 듀얼 Z축 엑시스로 돼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아마도 이 필라멘트 똥 제거해주는 여기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는 것 같고 내부 팬이 이렇게 세 개나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마 공기 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약간 이 사진으로 봐서 좀 특이한 거는 이 필라멘트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좀 길쭉한 걸로 봐서는 여기에 아마도 필라멘트 공급망이 좀 변경되는 시스템이나 멀티 필라멘트 공급을 위한 싱글 노즐 멀티 필라멘트 공급이겠죠? 그게 가능하게 하는 어떤 부속품도 달려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크레얼리티가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K1이나 K1 Max를 통해서 얻은 많은 소비자 정보와 그 다음에 기타 피드백을 바탕으로 되게 좋은 프린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배신감 느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이제 이 K2 플러스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만약에 좀 만족할 만한 어떤 보상 정책이나 보상 판매 정책을 바꿔 나온다면은 많은 3D 프린터 유저들이 환영할 것 같기도 한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격이 얼만큼일지 모르겠는데 만약 보상 판매 같은 걸 같이 해준다면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밴부 프린터의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뱀부도 높은 확률로 시장에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멀티필라멘트 기술이나 출력품들에 대한 완성도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좀 대형 챔버형 프린터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조만간 또 재밌는 소식이 또 약간 경쟁처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크레얼리티 K2 플러스 소식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